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게 반칙 반칙 반칙.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안 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게 좀 안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 김수영 씨하고 어디 잡으러 가야 되니까. 아, 김수영 씨 오셔도 돼요. 여기 잠깐 두고 임수롱 씨도 계시고. 정탁이 하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거기다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줘. 아, 저 물 일단 물 드릴게요. 네. 여기 찍어도 자, 앉으면 드려요. 앉으면. 야, 씨, 찍을 것도 좀 드세요. 우리 저 자리가 좀 있는데요, 여기. 원래 한 사람 기억해야 되지. 그냥 자기 옆 사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네. 저 축하하세요. 옆자리 사람 없으면 연대 책임이에요. 두석이 왔어, 두석이 왔어. 아,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뭐, 누구랑 붙으면 되는 건데요. 누구야? 자, 근데 또 앞에 좀 부르셔가지고 또 우리 지인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예. 근데 진짜 제가 몇몇 분은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이게 전화를 이건 좀 민폐 아닌가. 지금 성민 누나를 여기다가 지금 우리 개그계 쪽에서 누나도 안 불렀는데 왜 네가 불러 네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아들이 용하네. 왜 여의도 모르고 지금 오신 거예요? 유진영인지 몰랐지. 내가 보니까 지금 연세대신 분이 장정구 선생님. 예, 예, 예. 계셔서. 검색해보시더라고요. 나보다 4살 어려. 저기, 아, 우리 형수 선생님은 저기 장정구 선생님보다 동생이시죠? 4년 선배님. 예? 아, 4년 선배세요? 와, 진짜? 중학생이세요? 59년인데 학번 58년. 아, 그런 거 하지 말래. 아, 저기, 이게 나이가 드셔도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족보라고 하죠? 이런 게 참 애매해요. 예. 자, 일단 저, 그리고 오늘 그 또 김숙 씨, 제가 저 불렀습니다. 예, 오늘 저. 저 제가 급할 때면 늘 연락하는 저 동생인데, 예, 원래 오늘 저 집에 아무 일 없었죠? 야, 빨래 빨다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빨래 돌렸는데 지금. 예. 들어갔을 텐데, 널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일단 널 때쯤 저희가 딱 녹화를 끝내드려요.